저희 사무실이 마포인데요. 이 마포 인근에 있는 마포 하늘채라는 이그 아파트가 곧 분양을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우성연립을 재건축한 마포 하늘채 더 리버. 이거 마포가 강하고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 뭐 저희 일하다가 중간중간 점심도 같이들 먹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지나가면서 봤는데 곧 분양한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그 항상 펜스를 쳐놓고 있어서 여기 도대체 뭐가 되나 항상 궁금했었죠. 그리고 여기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식당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가려면 한 번씩 보셔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용강동이거든요. 39-1번지. 그래서 마포역에서는 바로 초역세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한 그래도 5분 정도 걸어야 되는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 총 층수는 20층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주택 단지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일조권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겠죠. 그 세대수는 지금 69세대밖에 안 돼요. 네, 69세대밖에 안 되는데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재건축으로 진행이 된 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세대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 수는 40명. 그러니까 40세대는 이제 조합원 분양이 되고 나머지 이제 69세대 중에서 29세대는 분양이 되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30세대 미만은 분상제 적용,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주택법에 따라서 입주자 모집 공고나 뭐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분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양가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는 없어요. 아름아름 지금 분양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여기 이제 그 평수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전용 48, 59, 841, 12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 분양으로는 좀 작은 것만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48, 59 정도 보시면 되고, 시공사는 이제 코오롱 글로벌에서 시공을 하고, 1층은 근린생활시설인데 원래 여기가 이제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상가들도 일부 편입이 돼서 재건축이 같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가 조합원들도 있기 때문에 뭐이그 1층에 또 근린생활시설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강뷰가 일부 나온다라고 하는데 일부 아마 한강이 보이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일반 분양 세대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보통 좋은 그 동호수, 그러니까 좋은 호실들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한강이 보이는 곳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좀잘 보고 이제 매수를 하셔야겠죠? 네, 마포역에서 한 5분 있는데, 저는 이쪽 길을 잘 알다 보니까 역에서 이렇게 나와서 오벨리스크 뒷문으로 나가는 방법도 있어가지고 그 방법들 좀 활용도 나중에 거주를 하게 된다고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요. 뭐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이제 띄는 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안 받는다라는 게어좀 눈에 들어오는데, 결국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으면 주변 시세하고 단지들 같이 비교를 하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뭐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아까 아름아름 분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변 시세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선이면 좋겠다라는 뭐 생각을 하세요? 이게 나홀로 아파트예요. 69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보시면은 주변이 막 식당가거든요. 그래서 거주하기에 좋은 곳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비교하시는 거는 바로 뒤편에 이제 이편한 세상 마포 리버파크가 있기 때문에 이거 시세랑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좀 무리가 있어요. 여기는 아파트 단지고요. 그쵸? 그리고 547세대나 돼요. 그래서 10배 가까이 세대수가 있죠. 평형도 840부터, 그러니까 84제곱미터부터 152제곱미터까지 다양하게 있고, 뭐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들도 잘 되어 있고, 2016년도에 입주하기는 했지만 비교적 신축이죠. 그리고 여기에 전용 지금 59형 기준으로 해서 좀 한강 조망이 잘 되는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억 정도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랑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여기 나홀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도 그 아파트의 단지의 객관적인 가치로 봤을 때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 여기랑 좀 비교하기 적절한 거는 이제 마포역의 초역세권 주상복합이죠. 하나 오벨리스크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사실은 이제 고급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그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고층으로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세대수가 662세대로, 세대수만 보면은 한 10배 가까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마포 하늘채 더 리버에 비해서는. 그리고 아파트랑 오피스텔이 섞여 있기는 해요. 섞여 있고, 이제 그 2004년도에 좀 입주한 아파트여서 비교적 구축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이제 고급 자재로 지어져 있고, 또 한강뷰가 조망이 대부분 가능해요.
가능하고 고층, 네. 고층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꼽히는데 여기 지금 전용 5구형이 9억 2천만 원까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29평 아파트 그리고 전용 7호형 뭐 이런 것들은 10억 5천만 원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마포 한해체 더 리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 한 4천만 원 이하로 매수를 하셔야 그래야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평당 4천만 원 이하 이 내용 좀 참고를 하시고 뭐 이 실거주를 하시는 그런 부분들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마진이라는 게 좀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죠. 뭐 금리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또 분양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고민을 해볼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